배워볼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팔팝 다리팝 프레즈노까지 했고요. 두 번째 시간도 새로운 기본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 배워볼래? 자, 첫 번째 시간 루틴에서 우리가 살짝 걸어가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팝핑에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걸어 나간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걸어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성큼성큼. 동작 이름은 워크아웃이에요. 45도를 가르쳐 볼게요. 나의 45도, 49도. 본인 기준. 이 앵글부터 이 앵글까지만 쓸 건데, 45도 앞으로, 왼쪽 앞으로, 왼쪽 다리 나가줘. 차례. 오른쪽 다리 나가줘. 쉽죠? 운동이에요. 자, 요거를 한쪽 다리만 쓸게요. 오른쪽 다리를 써서 왼쪽으로 45도 제자리, 오른쪽으로 45도 제자리. 1, 2, 3, 4, 6. 편하게 그냥. 자, 이번에는 나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오른쪽 45도 갔다가 들어와 볼게요. 시작. 1, 2, 3, 4, 5. 팔을 가만히 두니까 더 어색하죠, 그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해볼게요. 오른쪽 대각선으로 갈 때도 스윙. 다시 들어가. 시작. 1, 2, 3, 4, 5, 6. 옆구리 스쳐서 그냥 스윙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걸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팔이 앞뒤로 스윙을 하지만 지금 좌우로 움직이니까 스윙이 이렇게, 이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스윙이잖아요, 그죠? 편하게 갈게요. 시작! 1, 2, 3, 4. 제자리. 이제 제자리로 가지 않고, 오지 않고 걸어 나갈 건데, 자, 1, 2, 3, 4까지 하시고, 지금 우리 몸이 45도 오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근데 왼쪽 다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얘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오른쪽 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뒤꿈치 틀어서 다시. 시작. 1, 2, 3, 4. 팔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모든 방향을 45도로 맞춰주시고 뒷발 가져와서 체대로 하면 동작이 완성됩니다. 자, 시선까지는 해볼까요? 시선은 오른쪽 발이랑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갈 때 시작. 1, 2, 45도 이렇게 보시고, 자, 오른쪽 대각선 갈 때 3, 4.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대각선으로 가 있는 부위가 어디였죠? 시선이랑 오른쪽 다리죠. 팔이랑 뒤꿈치를 좀 다 맞춰주고 차례. 이렇게 가면 돼요. 어떤 특정 느낌을 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가면 워크아웃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스윙 그대로. 1, 2, 3, 4, 5, 6, 7, 8. 여기서 왼쪽 다리 가볼까요? 시작! 반대쪽 워크업 3, 4. 헷갈려. 하나, 시작! 1, 2, 3, 4, 5, 6, 7, 8. 다시 1, 2, 3, 4, 5, 6, 7.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전진해야 정상.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되니까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맞습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짠짠 여기 여기 넣나요? 여기 넣나요? 이렇게. 그죠? 근데
답은 없어요. 본인이 넣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단어를 복하고 있을까요? 시작! 원, 팝! 투, 팝! 쓰리, 팝! 따! 짜! 짜!